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1과 대화파트 Listen and Speak 2의 두 번째. 자,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이유 생각하기죠. 선생님이 광팬이들을 칠해놨어요. 각자 이유가 있겠죠. 뭐 보이하고 거리 대화하는데 수진 Can you help us? Sure, what can I do for you? 너 이름 나왔으니까 누가 누군지 파악하고 뭔 소리 하는지는 뭐 되겠죠. 오케이. 이유 생각하세요. 수업하기 전에 왜 선생님이 형광펜을 칠해놨는지 다 이유가 있죠. 그랬더니 보이가 We are going to ask the school to make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Can you, what can I do for you? Ask to make parking에 ing 왜 붙었지? Space. We are going to ask the school to make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그랬더니 뭐 수진이가 That's a great idea. Do you want me to help you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이러고 있죠? 뭐 that, do you want me to help collect 뭐, signatures는 뭐 여기 처음 나온 단어고 모를 수 있으니까 했고요. 그 다음에 보이가 that would help us a lot. Thanks. that하고 a lot.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can you는 왜 해놨죠? 몇 종 세트? 4종 세트죠. 요청하는 거죠.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없죠. 능력이 아니고 요청하는 겁니다. request라고 합니다. request 같은 말은 ask죠.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래서 자 여기서 수진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우리가 뭔가 문제 유형 중에서 이렇게 대화를 보여주고 뭐 푸는 문제에서는 내용 파악 뭐 이게 뭐 뭔 소리 하는 건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되었는지를 물어보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남자애가 수진아 저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us? 했더니 수진이가 뭐 평소에 남자애를 싫어하지 않는 모양이죠. 오 당연하지. What can I do for you? 됐습니까?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도와주겠다예요? 도움을 도와달라예요? 도와주겠다죠.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요 똑같은 표현을 I를 넣고서 나 여기다 you 대신에 I를 넣어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Can I ask you, may I ask you some help?' 해도 되겠죠? 네. 됐습니까? 어. 근데 여기 us 했으니까 뭐 can we 해도 되겠고요. 'Can we ask you some help?' 우리가 너한테 도움을 좀 ask 해도 되겠니? 요구해도 되겠니? 요청해도 되겠니?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꼭 you가 있어야지만 도와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요청해도 되겠니? 라는 식으로 도와달라 할 수도 있어요. 뜻으로 얘기하면 넌 도와줄 수 있겠니도 되겠고요. 내가 도움을 요청해도 되겠니도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럼 What can I do for you를 똑같이 이번엔 여기를 you를 I 대신에 you를 넣어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What do you ne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한데 또는 여기에 사용해 want를 사용해서 뭐 want 어쩌고 저쩌고 쓰는 건데. What do you want me to do? 되겠죠? What do you want me to do? Want a to do. 이거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네. What do you want me to do? 의 뜻이 뭡니까? 너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 그래서 틀렸던 게 뭐든가요? 결국 못 찾았네요? 다운 스타일스는 뭔데? 다운 스타일스. 밑에 있는 별들이야? 응? 다운 스타일스는 밑에 있는 별들입니까? 예, 거쳐서 다섯 번 뜻 한번 쓰고 단어 다섯 번 쓰게 해줘서 보내주세요. 예. Okay,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can I do for you?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이 좀 쌓이니까 서로 교차할 수 있습니다. 주어를 바꿔서도 똑같은 예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Okay, 그랬더니 보이가 이제 we are going to ask the school to make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됐습니까? 일단 이건 좀 해석해 볼까요? 일단 아, 뭐 칠했는 이유. 에스크 왜 칠했을까요? 에스크 요청. 저 이 문장의 구조를 얘기해 주는 게 제일 빠르죠. 문장의 구조가 뭐다? 에스크 A to do죠. 에스크 A to do는 무슨 얘기할 때 쓴다.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청할 거라 이 말입니다. 끊어읽기도 해보면 We are going to ask. 물어볼 거다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요청할 거다. 누구한테?
학교 측에 뭐 해달라고? To make 해다 만들어 달라고 학교에 요청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뭘 만들어 달래요? 그렇죠. 끊을게 하면 for bicycles가 parking space를 꾸며주고 있죠. 자전거 주차를 위한 공간. 됐습니까? 자전거 주차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전거 세워놓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자전거 parking space for cars가 아니죠. 미국 같으면 뭐 parking space for cars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걔들은 뭐 16살부터 운전하고 다니니까. 됐습니까? 그게 좋아 보입니까? 하나도 안 좋아요. 그렇죠. 학교가 얼마나 멀면 그러겠어.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아, 좀 여러분들은 좀 걸어야 되는구나. 됐습니까? 좀 가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여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중학교가 여기 동네 조금 그게 좀 문제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문장초를 뭐 여중을 넣느니 맞느니 뭐 이런 거 서명도 받고 했는데 결국은 무산됐죠. 됐습니까? 뭐 또 구미중을 또 공학으로 만드니 많이 했는데 무산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ask A to do입니다. A에게 만들어 달라, 학교에게 만들어 달라 요구하다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이럴 때는 뭐 request로 바꿔 줄 수 있으면 we are going to request. 나중에 천천히 알면 되고요. 네, 파킹에 ing한 이유는 둘 중 뭔지 궁금해서겠죠. 그래서 둘 중에 뭡니까? 동명사 주차하고 있는 공간입니까? 주차하는 것을 위한 공간입니까? 주차하는 것을 위한 공간. 그래서 얘는 명사로서 쓰였다. 동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해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스페이스가 무슨 뜻도 있다? 공간. 됐습니까? 우주란 뜻도 있죠. 공간이란 뜻으로는 룸도 있습니다. 나중에 룸. 여러분 룸은 이제 방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유, 공간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 근데 여기 파킹 룸 이름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어쨌든 룸도 공간이란 뜻, 여유 이런 뜻도 있다는 거. 네, for bicycle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누구를 위한 스페이스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위한 파킹 스페이스를 메이크 해달라고 요청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수진이가 남자의 이름 계속 안 나오고 있네요. 수진이가 That's a great idea. Do you want me to help you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자 그럼 일단 형광펜부터 That은 그렇죠. To make? To make도 괜찮고 To ask the student at school to make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라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학교 측에 뭐 해달라고 뭐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파킹 스페이스 자전거를 위한 주차 공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앞문장 전체 대신 왔다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을 잡아오는 that 이런 that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지시 대명사 됐습니까? 가리키는 대시죠. 됐습니까? 근데 그게 또 문장이네요. 대신 문장을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하네요. 됐습니까? 앞에 완벽한 문장, 앞문장 전체를 잡아왔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여기 밑에 보면 대시 또 나오죠. 됐습니까? 좋은 생각이다. 학교 측에 그런 요구를 하는 거, 요구할 계획인 게 참 좋은 생각이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이죠. Do you want me to help you? 됐습니까? 넌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니? 됐습니까? 그래서 뭐 간단한 표현으로는 뭐 May I help you? 이런 것도 있었죠? 네. 그렇죠. 1학년 때 배웠던 것들 그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Do you want me to help you? 그 다음에 collect는 왜 칠해놨을까요? collect signatures 뭐 그렇게 갈래요? collect signatures의 뜻은 서명을 모은다는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서명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얘들아 서명해. 됐습니까? 여기 서명해 주세요. 이 뜻이고요. 내가 궁금한 건 콜렉트가 왜 이꼬라지냐 이건데요. 아, want a help a do. 그렇죠. help a do죠. help a do. help a do. 우리가 뭐 하면서 몇 형식 배울 때 배웠던 거예요? 5형식. 그 말은 콜렉트가 꼭 이꼬라지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뭐가 돼도 상관없다? to collect 해도 상관없죠. 왜 그렇습니까? 얘 보고 얘기하면 되죠. 얘가 뭐라서? 준사역 동사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help는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 네가 collect 모으는 거 할게요. 네가 모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해서만 너는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니? 네가 뭐 하는 것을 네가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하는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니 이 말인데 전체 구조가 help A 두 조. 네. 됐습니까? 5형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컬렉트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목적어가 하는 거고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 했죠? 그렇죠? 그럼 이건 5다시 뭐뭐 3이니 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였냐면 B였죠. 5형식에 원테이 투두에서 가지 뻗쳐서 가지 뻗친 거는 A 형태가 원테이 투두였고 B 형태가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help a do, help a to do. 그러니까 collect 대신에 to collect도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는 안 돼요. collected라든지 collecting이라든지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collect가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뭐 문장 살펴봤으니까 뭐 내용 파악해 보면 뭐 이렇게 이런 요청하는 건 멋진 생각이고 그다음에 여기 미는 누구였냐면 수진이죠. 그러니까 남자 아이 너는 이 말이죠. 남자의 너는 여자 아이인 수진이 내가 남자 아이인 네가 이거 하는 것을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니? 막 왔다 갔다 하는 게좀 복잡한데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보이는 여자에게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하냐 했고요. 그랬더니 뭐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보면 이런 얘기 하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맙다고 미리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뭐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뭐 수진이하고 이 남자애는 같이 뭐 하겠어요?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하겠죠. 설문지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동의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됐습니까? 전체적인 내용 파악도 있고요. 그럼 뭐 that 뭐 조금 남아있는 거 that은 또뭐 앞문장 전체인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that you help me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네요. That you help me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이런 식으로 네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말이죠. 아이들로부터 시그너처를 모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who do help 도움이 될 거다. 누구를 우리를 얼랏에 해놓은 이유는 얘가 무슨 뜻이고 많이란 뜻이고 부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much로 바꿔 쓸수 있다. a lot of는 안 된다. a lot of는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가 필요하죠.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됐습니까? 얘는 많이란 뜻이니까 of가 없어야 됩니다.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a lot이 하는 일은 help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찌 도움이 될 거다? 많이 도움 될 거다. 오케이 okay, 뭐 thanks for helping us 뭐 이런 게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거뭐 됐습니까? 자 그런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내용 파악하면서 이제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문장을 한번 다시 복기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한번 끊겼기 때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했던 게 뭐였냐면 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였는데 같은 게 considering doing, enjoy 종족이란 얘기했죠. consider가 enjoy 종족이다. 그 다음에 조금 다르긴 한데 조금 다 느낌이 조금은 다른데 이게 be planning to do나 be going to do로서 계획 말하기를 통해서 고민하고 있다. 의향 말하기라고 했는데 조금 이제 이런 말이 좀 어려우면 나 고민하고 있어. 고민하는 중이니 묻고 답하는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도움 제안하기죠. 도움 제안하기는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널 도와주겠다를 배운 거예요. 널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뭐 일단 여러분들이 중1이었으면 뭐 이런 것부터 얘기했겠죠. May I help you? 그렇죠? 그럼 이러면서 이게 몇종 세트다? 3종 세트다.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다. 너한테 해달라는 건 4종 세트였어.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Could you help? Will you help? Would you help?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것도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이거 사역동사 목적어 5형식에서 동사 원형인 거죠. 뭐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대화 파트 표현 파트니까 문법적인 설명은 집어치우고 let me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게. 특징은 여기는 물음표 여기는 마침표라는 거 됐습니까? 그다음에 do you need my help 해도 당연히 되겠죠. 해석해보면 넌내 도움 필요하니고요. can I give you a hand 그러니까 여기 주어를 자만히 보면 얘는 명령문이니까 주어는 없지만 뭐 주어처럼 역할하는 게 이런 거고요. 뭐 you고 I고 이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수 있을까 이릅니다. 도와주겠다는 거니까 give가 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도와주겠다 이러고 있죠. 내가 도와주게 해주렴. 근데 너는 필요하니 했으니까 나의 도움 이런 말 오는 게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줘도 되겠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o you want me to help you도 이게 가장 뭐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do you want me to help you 근데 이제 do you want me to help you를 쓰면 여러분들 이전에 배웠던 문법 중에서 help가 준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유가 할 행동을 투두나 두로 붙이는 걸 지금 이 문장에서 do you want me to help you collect 또는 to collect 된다는 것까지 문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와라 클래스 카드. 그래서 일단 저 보이가 얘기하죠. 수진 help us 하겠죠. can you help us? 가장 기본적인 표현들 can you help us? 뭐 will you help us? 이런 것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can I ask you some help라든지 됐습니까? 내가 너한테 can you give me some help? 뭐 이런 것도 다양한 표현들 막 알아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바꿔 쓸수 있는 걸 골라라는 것도 많이 나오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자칫 잘못 계속해서 내가 얘기하는 건뭐 주어가 I가 되냐 U가 되냐 왜 자꾸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명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분명히 도와달라는 건데 선택지에 도와주겠다는 게 살짝 끼어놓는단 말이야. 헷갈리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색한 거 고르라고 할때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다양한 표현들을 봐야 되겠고요. 근데 뭐 얘기합니다. Sure. 그래서 What can I do for you? 됐습니까? Okay, what can I do for you? 뭐또 you를 넣으면 뭐뭐 뭐, do you 뭐뭐 뭐, you를 넣으면 뭘까? 너는 무슨 도움을 필요로 하니? 이럴 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what help do you need라든지 what do you want me to do도 있다 했죠. 이 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표현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can I do for you?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뭐뭐할 계획이다. 뭐할 계획이라 그럽니까? 요청할 계획이다. 누구한테? 학교한테 뭐 해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뭘 만들어? 자전거 비행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 We are going to ask 누구한테 뭐 해달라고? To make a parking space for bicycles 이러죠. 됐습니까? Ask a to do 사용됐습니다. Be going to do 사용됐고요. 됐습니까? Parking space가 주차 공간이라는 거. 그랬더니 이걸 들은 수진이가 반응이 어때요? 오, 괜찮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얘기 그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남자애가 얘한테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눈치채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좋은 생각이야. 넌 내가 너를 도와줬으면 좋겠니? 무엇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 헬프라는 동사가 나오니까 됐습니까? 뒤에 이제 동사의 형태 주의하라고 얘기했던 거 나옵니다. 그래서 that's a great idea 한 다음에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me to help you? 까지 갑시다. Do you want me to help you? 뭐 하는 것을? Collect signatures from students. 됐습니까? 여기 collect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준사역 동사니까. Do you want me to help you?는 기본 형태고 가장 중요한 거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 그래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던가 뭐라 하던가 뭐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로 처리했냐? 이걸 뭐로 처리했어요?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앞문장 전체로 잡아온 그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될것 같다라고 추측하고 있죠. 추측하는 조동사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that 조동사 would help us a lot 이러고 있죠. 우드도 추측입니다. 메이나 마이트처럼 됐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뭐로 쓰인 게 아니다. 윌의 과거로 쓰인 게 아니야. 우드는 원래 태어날 때는 우드의 과거형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얘가 뭐온 세상을 굴러다니면서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며 사용되면서 뭐 추측을 얘기하는 그런 조동사도 됐습니다. That would help us a lot. 뭐 thank you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커뮤니케이션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자, 조금 이제 긴 대화가 나오는데요. 자, 수호와 애나가 대화합니다. 뭐, 또 형광펜 치려는 건 이유가 있죠? 수호가 애나한테 Do you have any children's books you don't read anymore? 애니 칠해놨고요. 그 다음에 books하고 you 사이에 체크 표시했고, 그 다음에 돈트를 다 칠한 게 아니고 저기 있는 not하고 n 이런 거를 칠해놨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표시해놓고 아 이런 부분 조심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아, 선생님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어가 ing 형태면 ing인 이유가 있고 to도면 to도인 이유가 있고 원형이면 원형인 이유가 있고 과거형이면 pp형이면 각각 이유가 있습니다.
수호가 I'm thinking of sending some books to children in Africa. 일단 뭐 thinking of는 주요 표현이니까 됐습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Sending은 왜 적꼬라지로 생겼냐? 오케이, 그 다음에 My aunt told me that they need books to read. 됐습니까? 뭐 told에 해놓고, that에 해놓고, they에 해놓고, to read 했으니까 뭐 told가 선생님 칠해놓은 이유는 왜 말하다가 라는 표현이 많은데 이걸 썼을까 이걸 할 거고요. that은 뭐하는 놈이냐, 8가지 that 중에 뭐냐 물어봤고, they는 대명사니까 뭐 대신 왔냐 물어봤고, to read는 to 부정사니까 뭐하는 놈이냐, 왜 저렇게 생겼냐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애나가 good idea 수호. 또 good idea. 뭐 아까랑 뭐 좀 비슷하다. 뭐라 그랬더니 오 말해줘.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wait. 그런데 갑자기 aren't your books in Korean?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in Korean. 뭐 이건 뭐 books in Korean 이런 식으로 통째로 이런 외워놓으면 되겠죠. 뭐 books in Korean, 뭐 books in English 뭐 이런 것들. 근데 수호가 oh that's a problem. 뭐 that만 나오면 맨날 칠한다 그쵸. 됐습니까? 그랬더니 애나가 well, how about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하고 있습니다. 뭐 how about 뭐 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translating, 뭐 translate라는 단어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 형태로 translate A into B 하면 뭐겠어요? B로 번역하다겠죠. 뭐 전치사 into 들어가는 것들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translating은 왜 적고라지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how about 썼을 때 이게 뭐 하는 표현이니까 이 여기 how about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이걸 통째로 다르게 바꿔 쓰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m에 칠해놨다는 건 지칭 찾기 됐습니까? 얘가 뭘 가리키고 있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수호가 translating? That's a great idea, Anna. 뭐 that에 또 칠해놨고요. 오케이 자 주요 표현 아까는 I'm thinking of 나왔고요 됐습니까? I'm thinking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엔 do you want me to help you 그죠 do you want me to help you 이거 안에서 주요한 표현이고 근데 you 뒤에 체크 표시해놨네 그쵸 이건 뭐예요 생략이죠 생략 뭐가 생략됐는지 생각해보란 말이죠 do you want me to help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수호가 sure if we run into any difficult expressions Let's ask our English teacher for help. 됐습니까? 자, run into 표현 표시해놨고요. any 표시해놨고, expressions에 s에다 표시해놨고요. expression이라는 단어는 뭐 여기 주요 뭐 signature처럼 처음 등장한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뭐 동사형도 단어할 때 했고요. 형용사형도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let's ask. ask에 칠해놨고, 저 뒤에 for에다가도 칠해놨네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애나가 오케이 okay, it's really great that we can help the children in Africa 됐습니까? 뭐 it 하고 that 해놨죠 딱 보면 이제 냄새가 납니다 이거 선생님이 어디 형광펜 칠할 것 같은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형광펜부터 하면 애니는 왜 칠해놨게? 그렇죠 정상이다 특별한 경우다? 그렇죠 정상적인 경우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do you have 뭐 친구가 당연히 뭐 do you want some coffee? 이러면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다라 그랬죠 권유하는 거 아니죠 지금 진짜 궁금해서 물으니까 애니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체크 표시는 뭐? 그래서 뭐? 자 이거 끊어 읽기 하면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하겠죠 그쵸? 네 그렇잖아요 네. 이 문장 해석하면 애나야 너는 저 와당 아동용 책 있냐 그랬고 책은 아동용 책은 책이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네가 더 이상 읽지 않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는 뭐예요? 위치 또는 대 또는 생략이죠 무슨격 관계대명사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특징은 뒤에 주어동사 나오고 제발 이런 거 튀어나오면 때려 잡아라 됐습니까? 좀비죠 좀비 얘가 있어야 되는 게 되는데 없다란 얘기가 이 부분이 어떻더라? 불완전하다 이거의 주요 문법 뭐라고요? 관계대명사 w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생략된 관계대명사죠 네가 어떤 책? 네가 더 이상 읽지 않는 책
그 다음에 not any 이런 거는 무슨 뜻인데? 않는다 인데 not any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not any 이런 거는 no 이런 거로 바꿔 쓸 수 있고 no 이런 거의 위치는 어디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 You no longer read 됐습니까? You no longer read 너 이상 네가 더 이상 읽지 않는 이런 표현 이렇게 됩니다. 제발 여기에 them 있으면 때려 잡아주세요. 됐습니까? You no longer read. You don't read any longer. 됐습니까? 네. 네가 더 이상 읽지 않는 아, 어떤 뭐 진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뭐 이런 거 분석하고 나서 이제 첫 문장의 뜻은 저 수호가 애나한테 뭘 물어봤어요. 안 읽는 아동용 책이냐. 너 어릴 때 다 읽고 나서 지금 안 읽는 책이냐고 물어보면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 당연히 갑자기 이런 거 물어보면 왜 물어보는지 궁금하니까 당연히 있는데 왜 물어보냐 이 말이죠. Why do you ask? 이 말이죠. 왜 물어보는데? 됐습니까? 자 이제 이거의 주요 표현 됐습니까? 고민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뭐 계획이랑 비슷하다 했죠. 그래서 I'm thinking about. 자 일단 형광펜부터 하면 이건 주요 표현이니까 얘기했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I'm considering 뒤에도 sending 써도 됩니까? 네. 그렇죠. I'm considering sending 됐습니까? 뭐 I'm going to send. I'm going to로 바뀌면 send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I am planning to send. I'm going to send. I'm thinking about sending. I'm considering sending. 맞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얘가 이꾸라진 이유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다른 형태는 안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 막 이런 거 막 하고 아 여기 샌딩 와야 돼 샌딩 와야 돼 이러고 있는데 여기를 쓱 I'm planning to로 바꿔놓으면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됐습니까? 네. I am planning to sen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칠해놓은 이유는 지금 구조가 send A to B죠. In Africa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데 근데 요거 Children in Africa를 Africa라는 단어를 살짝 바꿔도 같은 표현이 가능한데? African Children 그렇죠. African Children 해도 되겠죠.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했는데 African Children 해도 되는 거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자 다시 돌아가서 send A to B인데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에 뭐야? 여기에 있는 이게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지금 몇 형식이다? 3형식이죠. 어떻게 해도 된다? I'm thinking about sending children in Africa some books 해도 상관없단 말이죠. 됐습니까? 4형식으로 방금 바꿔본 겁니다. 그래서 send는 give처럼 to를 쓰죠. make나 by나 이런 것처럼 for 안 쓰고요. ask처럼 of 안 쓰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전치사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뭐 비워 놓고 뭐가 들어가겠니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받는 사람이니까 앞에 to 붙였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전치사 in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old 쓴 이유는 저기에 뭐 또 보면 이제 이거 문장 구조 분석하면 뭡니까? tell A, B 됐습니까? 몇 형식? 4형식. 4형식 그래서 말하다 중에서 4형식 할 수 있는 거고 또 5형식도 할 수 있는 거 tell이죠. tell A, A에게 B를 말하다 또는 뭐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5-1-A want A to do 같은 구조도 가능하죠. 그럼 그 말을 했으면 that도 자연스럽게 같이 풀리죠. 뭐한 that이다? 그렇죠. 겉 만드는 that이죠. 겉 만드는 that. 근데 무슨 어로 사용됐으니까? 목적으로 사용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that도 생략되는데 각각 생략되는 이유가 다릅니다. 얘는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인데 목적으로 사용돼서 생략되는 거고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뭐 day는 지칭찾기인데 당연히 children in Africa 대시 왔겠고요. 그 다음에 to read는 뭐한 놈이다? 무슨 적용법? 형용사적용법이죠. 어떤 책? 읽을 책. 걔들이 읽을 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모, 이모, 숙모가 마한테 말해줬어. 뭐 고모 좀 합시다 그냥.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좀 뭐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한테 책을 좀 보내줄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렇게 한 이유죠.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다? 고모한테 하기로 했습니다. 이모 해도 되지만. 됐습니까? 고모한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읽을 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한테 해주셨습니다. 됐습니까? 내용 파악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자, 근데 수호는 이름을 딱 봐도 어느 나라야? 한국에죠.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에서 애나가 칭찬하다가 아 맞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So, good idea. 됐습니까? That's a great idea. 그 다음에 wait! Aren't your books in Korean? In Korean의 뜻은 뭐 books in Korean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books in Korean의 뜻은 한국어로 된 책. 그러니까 이 Korean의 뜻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한국어란 뜻이죠. 여기에다가 코리아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됐습니까? 뭐 정말 별거 아닌 차이인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책이 아니고요. 한국어로 된 책 해야 되니까 코리언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 한국어로 돼 있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아프리카 애들이 한국어는 보니까 좀 그래. 쭉 읽어보니까 뭐 대충 여러분들 지나간 보니까 알겠지만 영어로 돼 있으면 읽을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뭐 가만 보니까 이제 은근슬쩍 영어는 이제 만국 공용어니까 어디 가서도 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은근슬쩍 하고 있죠. 약간 제국주의 같네요. 영어 지상주의.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하게 없고요. 이제 뭐 이걸 뭐 Are your books in Korean이 아니고 Aren't your books라고 이제 부정의문문이죠 이거. 네. 그쵸? 그래서 한국어로 돼 있으면 뭐라 그런다? 여기 그 대답은 안 하고 있지만 한국어로 돼 있으면 no라 그래, yes라 그래. No. Yes, they are in Korean 하겠죠. 무슨 no야, no는. 자, 여기 분명히 앞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쓸 건데 no, they are in Korean이야. Yes, they are in Korean이야. Korea. 여기에 yes, they are in Korean. Oh, that's a problem입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 부정의문문에 대한 대답 yes입니다. Yes, they are in Korean. 맞아, 그것도 한국어로 되어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 얘기를 왜 했냐, 대답을 왜 했냐, 대답을 왜 생각해봤냐면 이 that 때문이죠. Oh, that's a problem. That의 뜻은 그게 문제란 얘기고 that은 그럼 뭐 대신 왔어? 그럼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that my books are in Korean. 됐습니까? Yes, my books are that my books are in Korean is a problem. 내 책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네. 뭐 하기에 문제점이다? To send them to children in Africa 하기가 곤란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승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앞에 뭐 내용으로 얘기하면 저 수호의 책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 문제다. 내 책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 problem이다. That is a matter.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How about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볼 건데 How about은 뭐 할 때도 쓸 수 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뭐 하기? 제안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안하고 있죠, 애나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하겠어? 제안을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어때? 됐습니까? How about은 what about으로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 쓰는 거다. 그러니까 how about이나 what about은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의 질문을 반사할 때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A가 이렇게 물어봐. Have you been to China before? No, I haven't. How about you? 이때는 너도 나 중국 가본 적 있는데 아 너 중국 가본 적 있니? 라고 물었는데 나는 가본 적 없는데 How about you? 쓰면 그때는 Have you been to China before?를 그대로 반사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다? 뭐 할 때 쓰는 How about이다? 제안하는 거고요. 뜻은 그렇죠. 그것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건 어떻겠니? 라고 제안하는 거니까 제안하는 거니까 어떤 표현도 가능하겠다. 같이 하자. Let's translate them into English 하고 마침표 해도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옛날에 다 했던 겁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짚고 가겠습니다. Let's 그러니까 let me가 아닙니다. 이번엔 같이 하다니까 let's translate them. 그리고 translate의 형태가 바뀌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뭐 얘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얘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제발 주의하세요. How about go there? 안 된다고 여러분들 중1 때 많이 얘기했습니다. How about going there? 하듯이 How about translating? 이라는 동명사의 형태를
취해야 된다.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댐은 이 말을 에나가 하고 있으니까 댐은 뭐 대신 왔다? Your books, the books. 됐습니까? The books in Korean이겠죠. 한국어로 되어 있는 너의 책들. Your books in Korean. 그 다음에 여기에다 설마 England 써놨는데 틀린지 모르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언어가 와야 될 자리지. 나라가 올 자리가 아니죠. 영어로. 됐습니까? How about translate your books in Korean into English? 됐습니까? 영어로. 한국어로 된 그것들을 번역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that은 너무 뻔하죠. That's a great idea 해나 했으니까 that은 뭐 했다?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is a great idea. 됐습니까? 나의 책을 영어로 번역하는 건 괜찮은 생각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호는 이름만 봐도 어느 나라에 갔고 한국에, 애는 이름만 봐도 뭐 잘할 것 같아? 영어 잘할 것 같죠? 이름이. 됐습니까? 그래서 애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도와달래요. 도와주겠대요.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애나 영어 잘하잖아. 그래서 Do you want me to help you지? Can you help me? 같은 게 오면 안 돼. 됐습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막상 시험 치면 막 헷갈리더라고. 야, 너 이거 왜 틀렸어? 막 이러면 어 그러게요. 내 눈이 뼈나. 뭔 눈이 삐긴 뭔 눈이 뼈. 됐습니까? 물론 왜 틀렸나 물어보면 잘못 봤어요. 착각했어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노리는 게 그거야. 착각하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기 학교 선생님들이 서서 이제 지금 이제 뭐 모여서 이제 수독수독거리면서 사기 치려고 이제 하고 있죠. 옥장판 막 쌓아놓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빈이한테 팔까, 초이한테 팔까, 규현이한테 팔까, 다솔이한테 팔까 하고 있습니다. 옥장판 덜렁 사가지고 들고 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도와주겠다라는 표현이 와야 됩니다. 마침표로 하고 싶다면 뭐 Let me help you 같은 게 있겠는데 여기 이거 했으니까 이제 해주세요. 오케이. 좀 이제 하려니까 고민되죠. 선생님이 어느 걸 원할지. 그럼 앞에 나왔던 형태로 합시다. 됐습니까? 앞에 나왔었던 거. 됐습니까? 그러면 Do you want me to help you translate them into English? 여기다가 이걸 그대로 쓰는 거죠. 지금 ing 빼고 쓰면 뭐가 되냐. 너는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니. 뭐 하는 것을, 그것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translate는 어떤 형태도 가능하다. 아까 설명했듯이 그렇죠. to translate them into English도 가능하죠. 그 이유는 전부 다 누구한테 물어봐? help한테 물어보고. 이게 명령식이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라는 형태인데 준사역 동사 help니까 to do가 와도 되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 원칙 따라서 do가 와도 되는데, 뭐 이걸 뭐 과거 내용상 과거다 해서 뭐 ed형 붙이고 이러면 안 돼. to가 없어졌을 뿐 to가 있는 것처럼 원형이 와야 되거나 또는 to를 쓰거나 해야 됩니다. Do you want me to help you translate your books in Korean into English? 한국어로 된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 도와줬으면 좋겠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뭐 당근이지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형광펜 파악하면 run into의 뜻은? 직면. 그렇죠.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face입니다. 됐습니까? face가 얼굴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직면하다, 마주치다. If we face any difficult expressions. 됐습니까? run into. 근데 이제 face하고 run into의 약간의 느낌적인 차이는 런인투는 뭐 우연히 뭐 우연히 마주치게 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니는 왜 왔다? 어떤 뭐뭐라도. 그렇죠. 이번에 어떤 뭐뭐라도죠. 이번엔 이 안에 not은 일단 확실히 안 보이고요. 묻지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not 있다 뭐 without이라든지 hardly, seldom, rarely, 그 다음에 어가 없는 few, little, 아무것도 안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운 표현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마주치게 된다면, if도 우리가 if를 야 얘들아 if가 뭐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 이것도 두 개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일단 조건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뜻인데 뭐 할 때도 배웠어요?
과정법도 배웠죠. 그리고 얘는 뭐하고 똑같은 뜻인? 왜. whether하고 같은 뜻인? 무슨 뜻도 있다? 인지 아닌지. 맞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얘는 이제 여기 보니까 과거시제 아니고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 뭔가 뭐 마주칠 수도 있고 어려운 표현을 마주칠 수도 있고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마주치게 되는 조건이라면 그러니까 마주칠 리가 없다 그런데도 마주친다면 이게 아니에요 지금. 가정법은 현재 또는 과거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데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사의 시제가 현재 주어 버르장머리 없이 위를 쓰지 마세요. 네. 됐습니까? 이딴 거 너무 안 된다. If we will run into 하면 절대 안 돼요. If we will run into any difficult expressions 어떤 어려운 표현이라도 뭐 뭐든 상관없으니까 마주치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이거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기?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니까 저 앞에 비슷한 거 나왔는데 근데 이제 물음표 너무 좀 어색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How about을 쓰는 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뭐 하여튼 기능적으로는 가능합니다. How about을 쓰면 How about asking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네. 물어보는 건 어떨까? 할도 있고 지금은 이제 물어보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sk에다가 왜 칠했냐 하면요 이거는 ask만 쳐다보면 안 되고요 ask A for B에요 ask A for B ask A for B 그러니까 ask 가지고 뭐 그냥 ask a question 뭐 기본적으로 배운 거고요 됐습니까? ask A to do 배웠고요 저 앞에 나왔었죠 ask the school to make 됐습니까? 그럼 ask A for B가 뭘까요? A에게 B를 요구하다, 요청하다. 됐습니까? A에게 B를, A한테. 여기 보면 이제 A 자리에 our English teacher 나와 있죠? 네. 그쵸? 그럼 our English teacher가 뭐를 줄만한 사람이야? help를? 줄만한 사람이죠. 이 help는 명사로 사용됐으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a hand가 손 말고 무슨 뜻이 있다? 도움. Let's ask our English teacher for a hand. 됐습니까? 선생님 손 좀 주세요가 아니고요. 도와주세요. 됐습니까? 네. 갑자기 선생님 손은 왜? 됐습니까? 우리가 어떤 difficult, hard, 뭐 다양한 것도 있죠. 이런 거는 hard expressions. 어떠한 어려운 표현이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우리 한번 제안하고 물어보자. 요구하자. 요청하자. 뭐 물어보자라고 해도 뭐 상관없는데 뒤에 for help가 있으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자. 돕다가 아닙니다. 얘는 됐습니까? 네. Ask A for B 했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뭐 오케이 It's really great that we can help the children in Africa. 그렇죠? The African children 아까랑 같죠? That we can help the African children, the children in Africa. 그래서 먼저 이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그렇죠? 가진 구조죠. 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얘가 인칭 대명사면 여러분들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앞을 봐야 되는데 이게 가주어니까 뒤를 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됐습니까? 여기에 great 자리에 뭐 바꿔 쓰고 싶은데 ing형을 넣을 수 있어요? ed형을 넣을 수 있어요? ing. 그렇죠. amazing.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It's really amazing that we can help the children. 왜냐하면 이런 행동이 감동을 줍니까? 행동이 감동을 느낍니까? 행동이 감동을 줘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great 대신에 뭐 amazing이 올 거냐, amazed가 올 거냐 하면 amazing. terrible입니까? terrific입니까? terrific. 이제 안 속죠. 됐습니까? It's really terrific. 됐습니까?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우리는 이런 뭐 이렇게 지금까지는 돋보기로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이렇게 숲을 봐야 되겠죠. 이 나무에는 뭐 딱따구리가 살고 있고 딱따구리가 뭐 벌레를 먹으려고 쪼고 있구나 이거 봤으면 이제 숲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수호가 애나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말로 시작합니다. 뭘 물어봤어? 더 이상 안 읽는 책 있냐? 됐습니까? 그래서 애나가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당연히 대뜸 야 너 안 읽는 책 있어? 라고 물으면 이 새끼 왜 물어보는 거야? 그 why라는 말이 자연히 나오겠죠.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어려워지는 게 이런 거야. 이 말을 했으니까 다음 이 말 하겠지.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왜 물어보는지 물어봤으니까 왜 안 읽는 책이 있는지 아니, 있느냐고 물어봤는지 당연히 수호가 대답하는데 보낼까 말까 고민 중이라죠. 그렇죠? 누구한테 보냅니까? 아프리카 애들한테. 됐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수호가 뭐 그런 정보 아프리카 애들한테 돈 아니 뭐 돈이었다 책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 그냥 한 게 아니고 고모 이모 숙모가 얘기를 해준 거죠. 그렇죠? 걔들이 어떤 뭐를 필요로 한다고? 읽을 책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뭐 이거를 I로 바꿔도 됩니다. I heard 이렇게 되겠죠. I heard that my aunt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 들었다 이렇게 바꿔도 뭐 상관은 없고요. 그랬더니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없고 그건 뭐 그게 뭐 형편없는 생각이다 알겠습니까? 아니요. 예, 뭐 저 칭찬하는데 애가 이제 애나가 똑똑하니까 야 근데 네 책 한글로 된 거 아니야? 이런 걸 제기하죠. 한글로 된 거 애들한테 보낼 거야? 걔들 뭐 종이 쓰레기 보낼 일 있냐?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맞네 문제네 어쩌지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애나가 지는 영어 잘하니까 됐습니까? 제안하는 거죠. 번역해 보는 건 어떨까? 제안하기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How about을 써서 제안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됐습니까? 그랬더니 번역 괜찮다 됐습니까? 근데 수호는 이제 아무래도 이름이 한국이니까 잘 못할 것 같아 번역을 뭐 하긴 하겠지만 됐습니까? 뭐 Can you make it at 10? 뭐 이런 게 나왔어 그쵸? Can you make it at 10? 을 번역을 너는 그것을 10시에 만들 수 있겠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너 10시까지 약속 장소에 올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치? 됐습니까? 뭐 Help yourself to this pizza 이렇게 써있는데 너 이 피자에게 너 자신을 도와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뭐 피자 마음껏 먹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생각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다가 저 수호에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되나? 알아서 이제 눈치껏 Do you want me to help you translate them into English? 됐습니까? 그거 마다할 이유가 없죠. 됐습니까? 당연히 좋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가만 보니까 수호가 애나의 영어 실력을 못 믿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도 좀 어려운 거 만나면 영어쌤한테 한번 물어보자. 영어쌤이 막 이상하게 해석해 주는 거죠. Help yourself to this pizza를 피자에게 너 자신을 도와줘라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영어쌤이 한번 쳐다보고 야, 우리 영어쌤이 왜 저래 말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애나가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됐으니까 잘 될 것 같아. 멋진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것도 내용 파악이 쭉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죠. 됐습니까? 자,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 누구였더라? 수호가 먼저 얘기하죠. 뭐라고 물어봐요? 야, 안 읽는 책이 있냐? 됐습니까? 애나 책을 뭐 트랜슬레이트는 안 할 거야. 애나는 아무래도 영어 쓰는 애인 것 같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애나 책을 트랜슬레이트 하자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부릅니다. 애나, 넌 갖고 있냐? Do you have? 궁금해서 묻죠. 네, any 그래서 애니 어떤 북스? Any books.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했죠? 네. 근데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you don't read any longer. 됐습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 얘기했어요.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고요. 아동용 책을 이렇게 소유격 쓰고요. 여기에 대시나 위치 생략됐습니다. 그 다음에 not any longer는 노론 건데 노론 거의 위치는 통수 앞에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That you no longer read. 그리고 제발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랬더니 뭐 당연히 있다 그러고 야 왜 물어보는데 나오죠? 그래서 간단한 얘기 나옵니다. Sure, why? 했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거의 주요 표현 나오죠? 그렇죠? 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책을 보낼까 말까. 그렇죠? 아프리카 애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붙여서 물어볼까봐. 왜 그러려고 하는데 물어볼까봐. 지가 이제 딱 다 얘기하죠. 우리 고모 손모 이모한테 들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보낼까 말까 고민 중이야. I'm thinking of sending what? Some books. Where? To children in Africa.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 제3의 인물 등장시키죠. Aunt가 told me that
They need what? To read. 됐습니까? 여기 뭐 설명했던 것도 쭉 나오죠. I'm considering sending. I'm going to send. 그래서 I'm planning to send. 형,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각각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잘 익혀놔야 돼. 왜 얘가 이끌어지고 왜 I am planning to면 뭐야 send로 바뀌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 send, 물건,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어디에 있으니까 이거 African children 된다 했고요. 여기는 왜 도가 없냐면 처음 얘기했으니까. 됐습니까? 저 뒤엔 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형식,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가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My aunt told it to me. 그거 얘기했어. 그 다음에 지칭찾기, children in Africa,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 적용법. 됐습니까? 읽을 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 말씀해주셨어. 자,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뭐 애가 야 떼쳐 떼쳐 이럽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응이 좋죠. 그래서 네. 그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그 다음 뭐 얘기죠. 가볼까요? 그렇죠. 그럼 뭐 good idea. Sounds good. 뭐 좋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it. Aren't your books in Korean? 됐습니까? Aren't they in Korean? 그것들 한국어로 된 아니니? 됐습니까? Aren't your books in Korean? 그럼 수호는 당연히 여기에다가 밑 뒤에 대답은 안 나오지만 뭐라고 대답한다고? Yes, they are in Korean. 그래, my books are in Korean. 그래, 내 책은 한국어로 돼 있네. 그럼 문제라고 얘기하죠, 다음 문장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뭐 반응이 Oh, that's a problem. 됐습니까? That's the matter. 됐습니까?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서 이제 애나가 당연히 이렇게 뭐 하니까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자 제안하죠? 네. 제안하는 표현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그치 조혜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게 어떻겠니 그럽니까? 번역하는 게 어떻겠니 이러죠. 그래서 well translating them into 됐습니까? 뭐 이거 다른 표현들 할 수 있다 해서 이거 물음표 없이 이렇게 하면 Let's translate them into English. 많은 다른 표현들도 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형태 주의하라 했고 그 다음에 Your books 대신 왔고 Anna가 하는 말이니까 Suo's books. Suo's books in Korean. 한국어로 된 Suo의 책들. 오케이. 뭐 이렇게 제안했으니까 제안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반응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translating that's a great idea. 됐습니까? 오케이. 번역이라고 좋은 생각이네.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애나가 말할 차례죠. 그렇죠? 애나가 이제 이 순간 흔들리는 수호의 눈빛을 보고 애나가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이거의 주요 표현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뒤에 생략된 말 얘기했죠? 오케이. 두근두근 합니까? 하나도 안 두근두근 졸리기만 합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Do you want me to help you translate them into English? To translate도 된다 했어요. 네. 됐습니까? 이거를 뭐 May I help you translate them into I로 바뀔 수도 있다 했어. 주어가 됐습니까? 내가 뭐 번역하는 거 도와줘도 되겠니? 또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이런 또 제안 또 한 거죠. 그쵸? 도와주겠다 했으니까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되겠죠. 반응이 좋겠어 나쁘겠어? 좋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Sure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의 애나의 실력에 의심을 가지면서 자 마주치다 기억납니까? 그쵸. 그래서 If we run into any difficult expressions 제안합니다. Ask 누구한테? Our English teacher한테 무엇을 전치사 중요하다 했죠? For help. Ask A for B. A에게 B를 요구하다. A hand. 됐습니까? 어떤 라도 any difficult, any hard expressions 하자. How about asking? 됐습니까? Ask A for B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 훈훈하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해서 라라라라라는 것은 great, really great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뭐 오케이 했고요. 그다음에 it's really great that we can help the children in Africa.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생략할 수 아이고 안 속네. 없죠. 주어인데 어떻게 생략합니까? 목적어일 때 생략할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자, 프로그레스 체크는 앞에 나왔던 표현들이 약간씩 변형되어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거하고 뭐 비슷한 부분에 다 뭐 돼 있어요. 나 보이하고 걸이 나오는데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뭐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보이가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그렇죠? 그러니까 Are you doing 하고 this weekend을 연결해서 여기에 형광펜 칠한 이유를 설명해 주면 되죠. 네. I'm thinking of going for a 뭐 go for a bike ride는 총체로 읽어보라 외우란 말입니다. Go for a bike rid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at 앞에 체크 표시되어 있고 sounds에 s 붙었고 뭐 이게 뭐 여기에 얘가 무슨 동사니까 여기 무슨 시 와야 된다는 거 where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can I 했습니다. can I 됐습니까? 해달라는 거야 해주겠다는 거야 can I join you는 해주겠다죠 해달라는 거죠. 어? 이게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Can I join you? 됐습니까? 네. 오케이, 허락 받는 거잖아요. 네. 제안하는 겁니까? 아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s meet 해놓은 이유가 있죠. Let's meet in front of the park at 10. 오케이. 됐습니까? 자, 형광펜들부터 박살 내볼까요? 그래서 요거는 연결하라 그랬죠. 무슨 시제인데? 뭐에 대한 대답으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니까 이건 뭐를 묻고 있다 계획된 미래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획 묻기네 계획 묻기네 그러면 요렇게 해서 막 바뀐 거 막 눈에 보입니까? What are you thinking of doing? 그렇죠? What are you considering doing? 맞습니까?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What are you thinking of doing this weekend? 하고 똑같으니까 대답이 What are you thinking of doing? 에 대한 대답까지 생긴 게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계획 묶였어요. 진행형 시제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죠? I'm considering 그대로입니까? I'm considering going 되죠? I'm considering going 됐습니까? 근데 얘가 go 되고 싶으면 I am planning to go 알죠? 네. 됐습니까? I have a plan to go도 됩니다. 됐습니까? I have a plan to do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때는 근데 plan to do 할 때 to do는 형용사 주어법입니다. 어떤 계획? go 할 계획 이렇게 될 테니까 뭐 다양한 표현 가능하고요. go for a bike ride 알아두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 붙어 있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that 네. 그래서 무슨 동사라서 감각 동사라서 뒤에 무슨 시 온다 그래서 뭐랑 똑같은 that is good 해도 돼야 돼 똑같은 의미가 전달돼야 되겠죠 그거 괜찮네 됐습니까 뭐 사운드를 넣어서 괜찮게 들린대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도 되겠니니까 몇 종 세트 그래서 can I join may I join could I join 내가 너랑 같이 해도 되겠냐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join you 대신에 뭘 바꿔 쓴다면 can I go for a bike ride with you 이 말이죠. 내가 너랑 같이 자전거 타러 가도 될까 이 말이죠. 허락 받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거를 그렇다면은 마침표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까지 가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Let me join you죠. Let me join you. 내가 해도 될까? 됐습니까? Let me join you. Sounds great. Let me join you. 나도 같이 하게 해줘. 나도 끼게 해줘. 됐습니까? 여기는 let me로 바꿔 쓸 수 있고 왜냐하면 허락받고 싶으니까 여기는 let me가 아니고 let us죠 네.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라죠 같이 하자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였더라 meeting in front of the park at 10 그때 물음표 처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10시에 공원 앞에서 만나는 거 어떻겠냐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앞에 나왔던 것에 어느 정도 반복이기 때문에 형광펜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내용파 보이와 거리 대화합니다. 됐습니까? 보이가 계획을 물었더니 거리 I'm thinking of를 사용해서 그래서 동사 형태 주의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this weekend에 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자전거 타러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남자애는 귀가 솔깃했죠. 재밌겠다고. 그래서 나도 뭐 하게 해줘? 끼게 해줘.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 받아들여주죠. 됐습니까? 오, 좋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같이 하자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하기? 약속해야 되겠죠. 약속 잡아야죠. 약속을 잡으려면 필요한 두 가지 장소와 시간. 장소는 어디? 공원 앞. 시간은 10시. 그래서 오늘 10시에 얘들은 공원 앞에서 만나겠죠? 안 속네. 됐습니까? 이번 주말 10시입니다. 됐습니까? 뭐 토요일 좀 되겠죠? 주말이니까 얘들한테. 됐습니까? 오늘 뭐이 대화가 끝난 나서 뭐 애들이 할 행동은 뭡니까? 오늘 10시에 공원 앞에서 만날 거다. 이것만 쳐다보고. 맞네. 딱 속이기 좋죠? 됐습니까? 오늘이란 말을 빼야 돼. 이번 주말로 갈아 끼워줘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 그런 사기 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하면 이제 누가 계획을 갖고 있었다? 남자가 여자가? 그렇죠. 여자가 계획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남자애는 동참하기 싶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자애는 괜찮다고 했고 약속을 주말 10시 공원 앞에서 잡아서 얘들은 낚시하러 가겠죠? 예, 자전거 타러 가겠죠. 자,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야, 얘가 아니네. 오케이, 다음 편 파트. 그래서 이제 먼저 이게 누가 얘기했더라? 보이가 얘기했더라? 거리 얘기했더라? 보이. 그렇죠. 근데 이걸 무슨 시제 썼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 What Are doing this weekend? weekend? 진행형 시제로 뭐 하는 중이가 아닙니다. 계획 묻기죠.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considering doing? 됐습니까? What are you thinking of doing? 그랬더니 What are you thinking? I am thinking of로 대답하잖아요. 됐습니까? I'm thinking of 썼으니까 뒤에 나온 동사의 형태 조심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가볼까요? Going I'm thinking for a bike ride. 됐습니까? Go for a bike ride를 통째로 익혀두시라 했습니다. 근데 뭐, bike riding, going bike riding도 돼요. 됐습니까? Going riding a bike도 되긴 되고요. 근데 go for a bike ride가 입에 착착 붙습니다. Go for a bike ride. 그러니까 뭐가 되게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뭐 알아두면 좋단 얘기고. 혹시 모르죠. 또뭐 선생님 미쳐가지고 낼지는 모르는데. 뭐 내가 학교 선생님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알아두면 좋은 표현. 서술형에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얘가 계획을 말했으니까 남자애가 그다음 반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 지도 하고 싶다고 그러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sounds good. Join you, may I join you, could I join you, let me join you. 있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얘가 싫어! 그러진 않죠? 있습니까? 괜찮다 그러고, 바로 가죠. 아주 일사천리로 약속 잡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sure. Let's meet where? In front of the park, when, at 10, when, this weekend. 됐습니까? Today 넣지 마시고요. 뭐, 그랬더니 뭐, 반응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광팬이들 만나보겠습니다. 뭐, 별거 없네요. 됐습니까? 뭐, man과 woman이니까, 뭐, 어른 남자, 어른 여자에 대가겠죠. 남녀에 됩니다. Can we have pancakes for breakfast? 라고 남자가 얘기했어요. Can we have네요. Can we have? Sure. 뭐, can we have도 뭐 살짝 해볼까? 됐습니까? Sure. Oh, we don't have any eggs. Any하고 X에다가, S에다가 해놨네요. 뭐, some 뒤에는 뭐, any 뒤에는 뭐. 지겹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주요 표현인 Do you want me to 동사원형 중에 go가 나왔습니다. Do you want me to go to the store and get some? 근데 get에도 칠해놨네요.
근데 여기 치료한다는 얘기는 얘가 왜 이 꼬라지냐 이거죠 뭐. 됐습니까? 네. 왜 뭐 to get도 아니고 getting도 아니고 got도 아니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nks Mike. 남자 이름 나오고 있고요. Can you get blueberry syrup too? 아따. 그쵸. 막.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집에 철칙이 하나 있는데 다들 이렇게 앉아서 있을 때 앉아서 TV를 보거나 이러고 있을 때 절대 일어서면 안 돼. 딱 일어서는 순간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거든. 일어선 김에 뭐 좀 해줄래? 뭐 좀 해줄래? 뭐 좀 해줄래? 막 이럽니다. 딱 이렇게 바닥에 딱 붙어있어. 일어나면 안 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간 김에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것도 해줄 수 있겠니? 저 can you 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해줄 수 도와주겠다 아니에요. Do you want me to help you?는 대표적인 내가 해주겠다고요. 이건 해달랍니다. 네. 이건 내가 해주겠다고요. 그랬더니 호의를 베풀었는데 걷다 대고 하나 좀 더 해줘. 됐습니까? 해주겠다, 해달라. 됐습니까? Sure. 남자가 쿨하게 뭐 까짓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can we have에 왜 해놨을까요? 능력을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팬케이크를 먹을 능력이 있나? 아니죠. 이거 뭐 하기입니까? 제안이죠, 이거. 됐습니까? 어. Can we have pancakes for breakfast? 그러니까 이제 뭐 해석은 우리가 아침 식사로 팬케이크를 먹을 수 있겠냐겠지만 사실은 난 팬케이크 아침 식사 먹고 싶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let's have pancakes for breakfast 라든지 how about having pancakes for breakfast 이런 취지의 내용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여자가 sure, oh we don't have any eggs. 아 마이크 남자가 잘못 제안했네. 하필 재료가 하나도 없어. 그쵸? 그걸 먹고 싶대. 자 그래서 이제 any에 대한 얘기하면 이거 not하고 연결해서 뭐야? not하고 연결해서 특별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어? not any네? Not any네? 바로 해줘. 뭐 기다려? Have no eggs. 됐습니까? 그래서 any 뒤에는 books money, books. 됐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그 다음에 do you want me to go? 넌 내가 갔으면 좋겠냐? 됐습니까? 도와주겠다, 도와달라. 도와주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do you want me to go to the store? 자, 그 다음에 계속 왜 꾸라지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 여기에 이제 뭐 요런 표시 자꾸 할 거예요. 그렇죠? 병렬 구조에서의 생략이 일어난 겁니다. 네. 됐습니까? 그럼 뭐가 생략됐죠? Do you want me to? 그렇죠. Do you want me to가 생략됐죠. 그 말은 여기에 get이 와도 되고 to get이 와도 된단 말이에요. to가 생략된 거 지금. 됐습니까? Do you want me to go to the store and to get some? 뒤에 생략된 말 또 보이네. X겠죠 뭐. 됐습니까? 이번에는 some입니다. 어? 아 이것도 해야 되겠네. 왜 갑자기 묻는데 some이지? 당연히 그럴 거라는 거.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거죠. 당연히 시키겠지? 라고 마음먹고 묻는 거죠. 당연히 시킬 거야. 됐습니까? Do you want me to go to the store and get some X? 그래서 네가 뭘 바라니 가는 걸 바라니 사오는 걸 바라니 뭐 여기 get은 뭐 store 가서 할 행동이니까 또 다른 단어로는 buy를 써도 되겠죠. buy some. 됐습니까? 예, 고맙다 마이크. 아 춥습니까 참? 아니 추운 거 같은데. 좀 추웠지만 괜찮았습니다. 말을 하지 선생님 바빠서 정신없이. 땡스 마이크 고마워 마이크야. Can you에다 해놓은 이유는 Can you 바꿔 쓸 수 있는 그렇죠. 이건 도와주겠다 도와달라 됐습니까? 그래서 뭐 will you 뭐 사정 세트죠. 해달라 됐습니까? will you 뭐 would you could you can you 됐습니까? get some blueberry syrup too 뭐 내용상 마찬가지 스토어에서 할 행동이니까 get 대신에 buy를 써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없는 재료 그러니까 뭐 달걀 없는 건 남자는 몰랐고 블루베리 시럽이 없는 건 아니네 다 모르네. 됐습니까? 여자가 다 해달라 그랬네요.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했습니다. 내용 파악은 누가 무엇으로서 뭘 먹고 싶어 하는데 남자가
그렇죠. 아침 식사로서 팬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팬케이크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일단 여기에 두 가지 정도가 보이죠. 뭐하고 뭐가? 그렇죠. 달걀이랑 그 다음에 블루베리 시럽이 필요한데 둘 다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좀 뭐 해달라 라고 안 했습니다. 지가 알아서 해줄까 했어요. 얘가 여기다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험 문제도 가끔 나와. 이거 있죠? 이 문장. 이 문장을 여기다 뜻 갖다 놓습니다. 워머니 하는 말로 갖다 놓는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막 이상해져 버리죠, 그 다음부터.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이 말을 여기다 넣고 싶으면 Can you go to the store?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여자가 만약에 같은 상황을 이끌어내려면 뭐 Will you go to the store and get so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자가 할 말이라면. 됐습니까? 근데 남자가 했기 때문에 도와주겠다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다가 이 내용을 넣고 싶으면 해줄래 라는 표현이 돼야 되겠고요. 여기는 해줄게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고맙다 그랬고요. 뭐도 없어서 블루베리도 마침 없으니까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남자가 뭐 먹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남자가 뭐라 그런다?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Have what? Pancakes. For what? For breakfast. 저, 이 표현은 많이 쓰여요. 뭐 어떤 식사로서 뭐 for lunch, for breakfast.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여자가 괜찮다 그랬고 아 맞다 이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sure 해놓고 We don't have any eggs. 됐습니까? We don't have any eggs. We have no eggs. 됐습니까? 뭐 not과 어울리는 정상적인 애 썼습니다. not any라서 no로 쓸 수 있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이어서 만약에 얘기를 여자가 계속 한다면 can you go to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남자가 하고 있으니까 do you want me to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get 해오기를 원하냐? 근데 좀 사오기를 원하냐라는가 약간의 할 때 some을 쓸 수도 있고 any를 쓸 수도 있는데 물음표가 있는데 얘를 쓰고 있죠. 당연히 어떤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do you want me to go where? Where? To the store and get some. 됐습니까? 여기 get의 형태는 to get도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do you want me to get some? X 됐습니까? 네. 뭐 some 써있는 거 some 뒤에 X 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뭐 좋다 그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좋다 그런 다음에 아 맞다 너 일어선 김에 이것도 해와 됐습니까? 해줄 수 있겠니 나옵니다. 너는 해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ank you Mike 간 다음에 can you get some blueberry syrup to 이러죠. 됐습니까? 해줄 수 있겠니? 요구입니다. 이건 해주겠다가 아니고요. 그랬더니 뭐 sure 이러면서 대화가 끝이 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누가 어디로 가서 뭐를 사오 가요? 남자인 마이크가 어디 가서 가게 가서 하나를 사오진 않죠. 그렇죠. 네. 달걀이랑 블루베리 시럽을 사올 것이다 라는 내용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아파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뭐 별로 할 게 없었어요. 됐습니까? 끊어 읽긴 합시다. 누가다? Is standing. Where에 대합니다. In front of a door. 됐습니까? 어떤 남자아이가 문 앞에 서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까? He's carrying one a big box. 됐습니까? 커다란 상자를 들고 계속해서 눈중 나오고 있어요. 운반 중입니다. 그러니까 You want to help open the door for him. 그 남자아이. 얘를 좀 풀면 더 보이는 보이인데 어떤 보이야? The boy who is carrying a big box and standing in front of a door. 이거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커다란 상자를 운반하며 문 앞에 서 있는 보이. 됐습니까? 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싶어 합니다. 도와달라예요. 도와주겠다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What do you say to the boy? 뭐라 하겠노 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과의 대표 표현인 Do you want me to open the door? 하겠죠. Do you want me to open the door? 너는 내가 문을 좀 열어줬으면 이라고 원하니? 라고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문법 파트로 넘어갑니다. 아, 맞다. 팝 퀴즈. 땡큐, 땡큐. 내가 이럴 거라 그랬잖아. 됐습니까? 아, 그렇죠. 막 애가 막 야생마처럼 막 뛰어가던가요? 이히히히! 이러면서 따라와, 따라와. 진격 앞으로. 그 산이 아닌데요. 저기 잠깐 들려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딱 이 과에서는 이 문제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대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씩 이제 점점 뭐가 중요해진다? 어휘가 중요해진다는 얘기를 자꾸 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프로텍트랑 프로텍션을 해놨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랑 뭡니까 이거? 동사랑 명사죠. 그러면 안 그래도 봤더니 액트라는 동사가 나와있죠. 그러면 얘 명사형을 쓰란 얘기니까 여기는 뭐? 액션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만약에 translate가 있다. translate가 있다면 translation. 그렇잖아. 네. 맞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동사 또 뭐가 있을까? 여기에 sign이 있다. 그러면 signature가 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옛날에는 야 요거 먹어라 요거 먹어라 애기 때는 이제 요거 먹으면 될 거야 요거 먹어 이러면서 막 다 일일이 챙겨주죠. 네.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 자랐으니까 그렇게 밥은 먹으면 안 되잖아. 네. 그렇죠? 내 스스로 좀 이제 뭐 엄마가 오늘 귀찮으니까 라면 먹어라 이래도 와 라면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라면 말고 좀 딴 거 좀 챙겨 먹어야 되겠어 이럴 줄도 알아야 되는 나이잖아. 됐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떠먹여 줄 수가 없어. 뭐 세상에 있는 동사 다 몰고 가고 다 그 애들의 명사형을 다 해줄 수는 없죠. 네. 뭐 여기 만약에 know가 왔어. 그러면 knowledge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뭐 쓰실래요? 알다 하고 지식이죠. 알미죠. 알.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보는 거는 앞에서 봤지만 뭘 붙여서 ion 같은 게 붙여서 명사되는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대표적인 translate, translatio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해도 되겠죠? 네. 예. 엔젤라가 뭐 했냐면 closed 했어. What? Her eyes.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make a wish를 쓰면 셀프로 딱 봐서 딱 때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당연히 뭐다? Made a wish. 됐습니까? 오케이. 눈을 감았고 그리고 소원을 빌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저 이거 make 쓴 친구는 이제 시제의 일치라고 외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딱 봐도 동사자리 비워놨어요. 그렇죠. 계속 동사자리네. The police가 a shocking discovery를 where? In the criminal's house. 오케이. 크리미널스 하우스는 범죄의 집. 범죄자의 집. 됐습니까? 범죄인의 집.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경찰이 놀랄 만한 발견을 범죄자의 집에서 뭐 했겠어요? 발견.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될까? 메인. 그렇죠. 왜냐하면 요거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자, make a discovery가 발견하다야. 네.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면 뭐하고 똑같냐면 얘를 넣어야 되네. 그러면 the police discovered something shocking 이 말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냐면 discovery는 명사죠. 네. 그러니까 make의 목적어가 될 수 있어. 근데 여기다 발견하다라는 얘의 동사형이 뭐다? discover. 됐습니까? 뭐 시제까지 맞춰주고 싶으면 discovered something shocking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뭔가 놀랄만한 것을 뭐 했다?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명령풀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aid, debt 뭐 어쩌고 저쩌고 왜 is가 아니고 are냐 했는데요. 일단 먼저 형 광팬이부터 해결할까요? 얘는 paid는 왜 꾸라지죠? 자, 요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면 되겠죠. Someone이 pay를 한 거야, pay를 당하는 거야. not까지 넣으면 pay를 받지 않는 어떤 사람인 거야. 돈 받지 않는 어떤 사람인 거죠. pay는 돈을 주다, 돈을 내다인데 이게 입장 밖에 어떤 시니까
요까지 이렇게 하면 얘는 당연히 관계대명사일 거고 summer는 단수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당연히 뭐 나올 건데 동사 나올 건데 형태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돈 받지 않는 사람이래요. 뭐에 대한 일에 대한 됐습니까? 대수는 당연히 또 이거죠. 퐁당퐁당이네요.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관계사절인데 그 안에 워크를 꾸미려고 또 하나를 더 넣은 거네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 말이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사람을 보고는 뭐라 그러겠다? Volunteer. Volunteer. 여기서는 volunteer 뜻이 많은데 무슨 뜻으로 써? 그렇죠. 자원봉사하다,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이 세 가지 뜻이 다 갖고 있다 그랬어요 얘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왜 is가 아닌지는 뭐 또 그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 이거 잘못됐죠 이거. 이거 which 해야 되잖아. 안 속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고요. 얘도 얘를 하고 있고 얘도 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사절이 요런 경우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슬쩍 위치로 써놓고 만약에 틀렸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떻고 어떤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어떻고 어떤 사람. 됐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어디에 있는 하고 있네요. 그렇죠? 어떤 뭐 그룹이죠. 어떤 그룹이나 또는 어떤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래요. 어떤 그룹이나 어떤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래요. 또 어떤 사람 who are of a similar age. 어떤 비슷한 나이인 됐습니까? 비슷한 나이인 어떤 집단 속이나 또 어떤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generation 됐습니까? 세대라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eneration이라는 단어가 조금 풀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요거는 여러분 나와도 조금 대충 풀이가 가능할 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요건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뭐 키가 되는 것은 일단 세대는 뭐 어디에 속해야 된다? 어떤 하나의 어떤 집단 속에 속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연령대라 해야 된다? similar age 비슷한 연령대라 해야 된다는 거. 두 가지 키를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expressions에서는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그래서 이거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뭐 묻기?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thinking of doing? What are you considering doing? 이죠. 똑같은 것들. 하여튼 I'm thinking of visiting a science park. 뭐 문법적인 문제를 냈네요. 그래서 뭐 이거 considering으로 봐. I'm considering visiting. I am planning to visit.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온다는 거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도움 제한하기 위해서는 A가 these books are too heavy. 누구로선? For me로선. 뭐하기에? To carry. 됐습니까? 무슨 용법? 투투 용법 됐습니까? For me를 보고 뭐라 그런다? 주어 누구로서 뭐하기에 너무 어떻다? 나로선 운반하기에 너무 무겁다. 운반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so로 바꿀래? These books are so heavy that I can't. 오 안 속네. 됐습니까? that 뒤에 어떤 문장 온다고? 완벽한 문장. 됐습니까? 찔러 여기 됨이 없으면 명사가 없네? 그쵸? 네. These books are so heavy that I can't carry them. 한 김에 투투용법도 복습해 왔습니다. 어차피 또 나오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학습 스타일은 까먹을까봐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 당연히 그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want me to help you carry them? 됐습니까? 그럼 carry에다 위줄 거 놓고 뭐라고 썼는데? To carry 해도 상관없다. Help A to help A to do 준수형 동사. Do you want me to help you to carry them? Carry the books? Yes, please. 도와주겠다 표현입니다.
만약에 요거랑 똑같은 얘기가 진행되고 싶은데 여기다가 넣으려면 can you help me 같은 게 와야 된다 했죠. 맞습니까? Can you help me carry them?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그럼 빠트린 거 없죠? 네, 그럼 계속해서 grammar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주요 표현 파트, 대화 파트에서 두 가지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도와줄까? 봤구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먼저 보면 관계대명사 what? 초면인가요? 그러면 How do you do 야? How are you doing? doing 얘한테는 How do you do? 라고 얘한테 인사할 거야. 아니면 How are you doing? 이라고 인사할 거야. How are you doing? 그렇죠.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죠. 됐습니까?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냈어? 됐습니까? 얘는 잘 지냈을 거야.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잘 지냈나요? 못 지냈어요? 얘에 대해서 다 까먹었나요? 다 기억하고 있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뭘 설명할 건데 내가 무슨 얘기부터 시작할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선생님이 혹시 이건 빠뜨리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들은 적이 있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접속사 other입니다. 그렇죠? 뭐 other니까 뭐 얘도 뭐 How are you doing?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됐습니까? 여러분들 얘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친구에 대해서 친한 친구면 뭐 속속들이 잘 알잖아.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지. 그렇죠? 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바꿔 쓸수 있는 거뭐 얘를 빼고 뭘 넣고 그렇죠? 뭐 앞으로 바꾸니 뒤로 바꾸니 뭐 이런 것들 있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얘기할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막 고급스럽게. 뭐 얘도 딱히 뭐 내가 뭐 어떤 정해진 어떤 룰이 있는 건 아니긴 한데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뭐, 정말 여러분들이 어린 학생들이다. Are you doing? 그러니까 What are you doing? 하고 물음표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What you are doing? 하고 내가 마침표인데 실수했네. 그렇죠? What you are doing is 아 is는 하지 말자. Can change 뭐 이런 거. The world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What are you doing은 당연히 너뭐 하고 있어? 해놓고 관로하고 뭐라 그런다? 의문사 됐습니까? What you are doing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내가 뭐라 그러겠다?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It can change the world.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뭐 하는 중이니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 하고 계신 일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요렇게 동그라미 치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런 고급 난 그런 별로 안 좋아하고 물론 뭐 관계대명사다. 그 얘기는 당연히 할 거고. 그럼 말고 또또뭔 얘기 할까? 그렇죠. The thing that이죠. The thing that you are doing. 됐습니까? 예, the thing that you are doing. 됐습니까? The thing that you are doing. 그러면 뭐다 써볼까? 더다 쓰는데 이유가 있겠죠, 뭐. That you are doing. 그러면 that은 요거 선택지, that 대신에 우리가 선택지 자꾸 생각하잖아, 관계대명사는. 그렇습니까? The thing that you are doing can change the world에서 뭐 that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뭐 그거밖에 할말 없어요? 뭐 이런 얘기 안 나오나요? 그렇죠? You are doing 쳐다봤어요? 요렇게도 되죠? 됐습니까? The thing you are doing. 생략, 생략. You are doing. The thing that you are doing, the thing which you are doing, the thing you are doing. 다 되잖아. 왜? You are doing. 뭐해? You are doing. 주어 동사 있잖아. 그럼 무슨 격이야, 얘? 목적격이죠. 오케이. 아, 알았어, 알았어. 네가 하고 싶은 얘기. 얘는 생략할 수 없죠. 됐습니까? 얘왜 생략할 수 없다 그랬지? 뭐, 그렇게 고급지게 얘기했나요? 얘가 없어지는 순간 모두 같이 없어지는 거다. 명사가 없어지는 거죠. 선행사. 됐습니까? 명사가 없으면 모두 날아간 거야. 지금 갑자기 주어가 없어졌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what은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your, 자 이제 뭐 어떤 문제 나오냐, 이 자리에 that이냐 what이냐 맨날 물어본다겠어. 됐습니까? 여기 that인지 what인지, 자 일단 여기 what이 맞죠?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 얘가 that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that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얘가 1, 2, 3, 4, 5, 6, 7, 8 중에서 걔라고 생각한다면, 그쵸? 뭐래? 그쵸? 세 번째 녀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대시 세 번째 녀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얘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세 번째 대시 뭔데? 겉 만드는 대시고 뭘 요구해? 완벽한 문장을 요구하고 있죠. 됐습니까? 더띵이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더띵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배운 대시라면 이게 뭐라면 이란 얘기가 지금 관계 대명사라면, 관계 대명사는 무슨 절밖에 안 돼? 형용사절밖에 안 되죠. 그렇죠? 여기 뭐가 있어야지 대세 쓸 수 있다? The thing. 그렇죠? The thing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 쭉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막상 이 문제를 좀 틀리는 이유가 뭐가 잘 안 되냐면요, 이 The thing을 넣는 걸 잘 안 하더라고. 됐습니까? 이 자리에 that이 맞냐 what이 맞냐 해서, 됐습니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러니까 완전하다 불완전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버리는데, 뭐 조금 우리말로 조금 더 들여다볼까. 그러니까 네가 너의 숙제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네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 뭐 하는 것 하니까 좀 이제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러니까 결국 뭐 요렇게 해서 앞만 길어봤자라는 걸 적용하면 이것도 그것은 중요하다고, 이것도 그것은 중요하다죠. 그렇죠? 둘 다 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문법을 만약에 뭐 대시 와야 되는지 와시 와야 되는지를 우리말로 이렇게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싶다면 요렇게 한 다음에 뭐 어떻게 보는, 일단 영어로 써봅시다. 그럼 얘를 영어로 쓰면 뭐 내가 T를 칠까 I를 칠까? T 치자. 그냥 설명하기 위한 건가? That you do your homework is important. 얘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만날 만한 단어도 좀 써보자. 됐습니까? That you do your homework is significant.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내가 어떤 키로 시작하겠어? 어떤 자판을 두드릴까? What you do is significant.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시험을 칠 때는 뭐 컴퓨터를 사용하는 건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워보는 거죠.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니까 독립만세 했잖아. 네. 너 숙제한다 됐잖아. 뭐 여기에다가 더 띵 넣을래요? 도대체 어디다 넣을 거야 더 띵. 근데 얘는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어? 얘도 같이 없어져야 돼. 요렇게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 더 띵 어디다 넣을래? You do the thing. 됐습니까? 자 얘가 뭐가 된다? The thing that you do가 되고, 여기다 뭐가 있으면 자꾸 좀비라 그래. 여기에 it이 있으면 자꾸 좀비라 그러잖아. it이 없어. 됐습니까? 그 말은 이 부분이 어떻단 얘기고 불완전하단 얘기죠. 됐습니까? 여기에 완전하면 그거 완전한데 여기다 what을 쓰면 좀비가 있는데 걔가 막 부활해가지고 다시 뒤에 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께 안 돼요. 됐습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을 한참 동안 괴롭히게 될 문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에 어차피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으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보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풀어볼 때 제발 해보세요. 직접 다 해보세요.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죠. 결국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자 그래서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라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뭐 쉽게 설명하면 it can change the world.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던데 네가 오늘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가 오늘 하는 것 이 말이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쳐다봤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가정하는 거냐? 얘가 이제 that이 올 자리인지 what이 올 자리인지 모르겠다 쳐. 그렇죠? 요렇게 넣은 다음에 뭐를 머릿속에 소환해? the thing을 소환해. 네. 그러면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you do the thing today 할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안심하고 여기다 뭐 쓰면 돼? what을 쓰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뭐 our family가 drove where? to the Gulf of Mexico. where? to deliver what we collected. 우리가 뭐 했던 것들? 우리가 모았던 것들을 뭐 하기 위하여? 배달하기 위하여.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뭐 여기에 대시를 딱 써놓고 이제 시험 문제 여기 대시 올 거냐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대시 올 수 없는 이유는 we collected the things. 우리가 그 물건들을 모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운반했다. 여기에다가 the things를 쓰면 안 됩니다. the things를 너 부분장 분리했을 때 어떻게 되기 때문에 our family drove to the Gulf of Mexico Mexico and we delivered the things that we collected.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the things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the things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the things를 넣을 수 있는데 안 넣기 때문에 what을 쓴다. the things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넣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장이 어떻다? 불완전하다. 목적어가 없잖아. the things라는 the things를 넣는다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목적격이죠. 계속해서 여기 우연히 둘 다 목적격이네요. 하지만 목적격이라도 생략할 수 없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의미와 형태 관계대명사 앞에서 배웠던 거 이런 것과는 달리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야 여기까지는 형용사절인데 얘만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왜? 명사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 뭐 달리 뭐 선사를 포함하여 또 일단 해놓고 얘는 얘만 뭐다? 얘만 명사절이다는 얘기를 뭐 결정적인 얘기를 안 써놨네요. 명사절이다. 앞만 길어봤자 it 뭐 또는 뭐 가끔씩 day나 이런 게 되기도 합니다. 내용상 뭐 이 경우에는 이제 얘들이 뭐 모은 게 한두 개는 아닐 테니까 뭐 앞만 길어봤자 it은 좀 안 되고 이 내용상 them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어쨌든 뭘 자꾸 뭐 it으로 바꾸든 them으로 바꾸든 내가 형용사로 바꾸고 있어 명사로 바꾸고 있어. 얘인데 뭐 명사죠. 명사.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the things를 넣을 수 있는데 없으니까 what을 쓴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the thing 내용상 뭐 the thing that이라든지 the things that 또는 뭐 얘가 뭐 이게 뭐 까탈스럽게 that만 요구하는 친구 아니잖아. something anything 아니잖아. 그 which도 된다. 어쨌든 얘는 사람은 아니니까 who는 없죠 지금. 그래서 please tell me 저 a B입니다. 또 사형식인데 그 자리에 명사죠.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 자리에 what you want to do.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됐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 나한테 the thing that you want to do 했고요. 그 다음에 오이구 이거 그쵸? 이거 할까 말까 그거도 할까 말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뭐예요? It was the pink bag. 그건 분홍색 가방이었어. What Judy bought yesterday. 그러니까 Judy bought the thing을 하란 얘기가 아니고 두 문장 분리한다면 Judy bought the thing yesterday and it was the pink bag. 됐습니까? 여기 the thing이 들어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Judy는 어제 그걸 샀고 그리고 the thing은 분홍색 가방이었어. 됐습니까? 했을 때 the thing이 여기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that을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 쓰는 거 나오고요. 그냥 문장에서 역할 얘기하는데 뭐 선생님 간단하게 얘기하겠죠. 앞만 길어봤자 it이나 they나 them이 될 테니까 얘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렇죠? 당연히 주목 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we had for lunch was pizza. 언제 먹 무슨 시제 먹었어? 그래서 무슨 시제 피자야? 그래서 우리가 점심 식사로서 먹었던 피자는 것은 정신 차리세요. 네. 피자였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thing that we had죠. The thing that we had. The thing which we had.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 얘를 the thing was pizza가 되는지도 보세요. The thing was pizza. 그리고 the thing we had the thing. 우리가 그거 먹었어. The thing 넣을 자리가 있는데 없죠. 됐습니까? 불완전하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 그러니까 명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at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완벽한 문장을 데리고 오는 that은 여기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that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여기 선행사가 없기 때문이라 했잖아. 관계대명사 that을 여기 굳이 쓰고 싶으면 the thing을 여기다 쓰시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 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축구는 스캇이 플레이하기를 즐기 것이다 되고 있죠. 것이 것이다 되면 우리가 보호라 그러죠. 축구는 스캇이 플레이하기 즐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soccer is the thing 말이죠. soccer is the thing that 그러니까 the thing 그러니까 또 조심해야 될 거 여기 the thing이 있는데 what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때는 선행사를 뱉어냈어. 그러면 뒤에 명사절이 아니고 무슨 절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형용사절이 돼야 되니까 명사절을 이끌고 다니는 what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which나 that 같은 것들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사실은 네가 왜 여기서 나와줘?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와도 돼? I can understand what he is talking about. 이러면 여기서 나와도 되겠죠. 그렇죠. 네. 나는 이해할 수가 있다죠. 무엇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도 했었냐. 근데 여러분들 아직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간접 의문 진도는 안 나갔죠. 그래서 아직은 어떤 문제가 안 나오느냐. 이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혹시 학교에서 시험 뭐야 이 파트 하면서 이거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하시던가요? 뭐라고? 아, 그 얘기 하셨어요? 네. 그 얘기 했단 얘기는 쫄려서 안 낼란다 일 수도 있어요.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선생님 그런 얘기했잖아. 이 문제를 내려면 긴 문장 속에 넣어놓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되면 긴 문장 속에 얘를 얼마나 넣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이게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문맥 파악이 되고 이게 퀘스천 마크를 붙일 건지 말 건지가 명백해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가 뭐 오늘만 사는 건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not을 없애고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간단하게 하면 요게 그가 말하고 있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not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가 하는 말이니까 퀘스천 마크 붙일 리가 없고 여기에다가 I can understand라고 했으니까 또 퀘스천 마크 붙일 리 없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what은 여기 not이 없을 때 뭐가 됐다? 관계 대명사지.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I can 그러면 선생님 여기 I can't understand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뭐 더하기 뭐다? I can't understand 더하기 what is he talking about? 금방 뭐라고 지키고 있는 거야? 하고 나는 이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파트를 뭐 저도 이제 제가 뭐 다른 영어 선생님 수업하는 거를 직접 볼 일이 없으니까 EBS는 어떻게 가르치나 봤더니 뭐 EBS 선생님도 그래요.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의문사일 수도 있고요.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나와요. 왜냐? 긴 문장에 넣어서 나오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얘기합니다. 퀘스천 마크 붙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 that을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딱 시작부터 쓰 그러니까 여기에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라고 안 했어. 됐습니까?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이랑 비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그러면 위에 간단하게 쓰면 뭐하고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 있는 거하고 it이 될 수 없는 이거밖에 못하는 거하고 비교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 같은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 뭐가 있어야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할 수 있다?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설명이 나오겠죠, 여기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공통점은 있어. 그렇죠? 뭐가 있다? 둘 다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둘의 차이점은 밑에 설명할 걸 미리 우리가 배운 적이 있으니까 설명하면 얘는 명사절이다. 자기 혼자 it, they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안 된다. 뭐가 있어야지 the thing, the things가 있어줘야 된다. 이게 차이점. 공통점은 둘 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뭐 들어갈 자리가 있다?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그 말을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그래서 그 얘기 바로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분명히 목숨을 받고 있어. 관계대명사 that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사용되려 그러면 명사가 있어야지 뭔 구실을 하죠. happy만 가지고 문장 못 만들잖아요. 됐습니까? 앞에는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인 선행사의 명사 뭐 구라고 했는데 뭐 또 뭐 안만 길어봤자 it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문장에서 재구시를 할 수가 있지만 관계대명사 what은 지 혼자 it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가 있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선행사가 있으면 틀렸다는 얘기겠죠. the thing what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안 하고 있네요. 둘 다 공통점은 the thing을 집어넣을 자리가 있다라는 거. 명사 자리가 비어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문장 분리해보면 나옵니다. We watched the movie. 영화를 봤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요렇게 합쳐야지 앞만 길어봤자 뭐가 가능하다? it이 가능한 거죠. 이거 이게 it이 된 이유는 movie 때문에 it이 된 거예요? that we are, that was very interesting 때문에 it이 된 거예요? 무비 때문에 it이 된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what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we watched the movie what was very interesting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무조건 what 쓰고 싶은데 알았어 그럼 얘 없어요. we watched what was very interesting. 우리는 매우 재미있었던 거 뭔지는 근데 얘가 근데 없어질 일은 잘 없을 거야. 얘가 없어지는 순간 뭐가 사라졌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라졌죠. The thing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잖아. 그거. 그쵸?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show me 보여달라 그러죠. What is in your right hand? 무엇을 네 오른손에 있는 거 그거 좀 보여달라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얘 대 쓰고 싶어? 그럼 여기다 못 써라. The thing을 쓰란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둘 다 불완전하다는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 뭐 이거 지우기는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면 여기만 요렇게 쳐다보면 요렇게 쳐다보고 요렇게 쳐다보고 요렇게 쳐다보고 요렇게 쳐다봤더니 the thing 넣을 자리가 다 우연히 다 있죠. The thing was very interesting. The thing was very interesting. The thing is in your right hand. The thing is in your right hand. 할 수가 있죠. 그 말, 지금 얘가 요거, 요렇게 쳐다보고 여기다가 the thing 넣을 수 있다라는 건 뭘 증명한 거다? 불완전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얘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 아니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할 거예요. 그럼 뭐? though even though even if 근데 even if는 조금 의미는 다르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부르는 거 싫어한다? 양보의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했죠. 됐습니까? 뭐 이렇게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뭔 일, 뭐 문장 두 개가 나와. 문장 두 개가 나와. 됐습니까? 근데 이게 둘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의외의 상황이 펼쳐진다?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막 폭풍이 막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but을 넣어도 된다 했죠.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폭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다짜 떨어지고 지만 되니까 얘가 무슨 절 된다고요? 종속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양보의 접속사고 무슨 절을 이끈다? 부사절을 이끈다. 여기서 다 수업한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가 없다 치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 없다 치고 여기에다가 because 들어가겠니, 뭐 when 들어가겠니, although 들어가겠니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훈련 좀 하면 되겠죠. They are only teenagers. 걔들은 꼴랑 10대야. 됐습니까? 걔들 10대. 됐습니까?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한 생각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이게 본문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 안 어렵겠지만 다른 문제에 대입해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란 말이에요.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그들이 큰 변화를 이끌어냈대죠. 실질적인 변화. 세계에서. 그래서 큰 변화 이름. 그러면 꼴랑십 여기에 only 같은 이런 단어가 아주 키가 되는 거야. 꼴랑 이런 느낌이잖아. 꼴랑 뭐 10대밖에 안 돼. 20살도 안 됐어.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의외의 일이 일어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긴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간다? although because 넣으면 이상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얼도 넣고 싫은데 이거 뭐 알죠? 여기다가 but을 넣어도 되죠. 근데 but을 넣었을 때하고 although를 넣었을 때의 차이점을 얘기하면 어떤 걸 둘 중에 하나는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되죠? 네. 뭘 넣었을 때야? 그렇죠. 그래서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녀석은 무슨 절이기 때문에? 종속절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but은 왜 하는데? but은 등위 접속사라 했어. 됐습니까? and처럼. 됐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을 붙여놓은 겁니다. 걔들은 and나 but, 뭐 or 이런 애들은 마찬가지죠. We started small. 뭐 small이 진짜 작은이 아니고 보잘것없게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게 시작했다. We are making. 여기 보면 딱 봐도 뭐 여기 이건 너무 노골적이야. 그렇죠? 어떤 단어에 주목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 small이 있고 여기는 big difference가 나오잖아. 서로 상반된 개념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커다란 변화를 만들고 있다 했으니까 우리는 뭐 시작은 창대에 쓰다 끝은 흐지부지가 아니고 시작은 그렇죠? 뭐 어쨌으나 보잘것없었지만 커다란 지금은 잘 되고 있다. 커다란 뭐 변화를 이끌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도가 들어간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해석이 다 써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막상 시험 문제로 나오면 왜 틀리냐? 왜 틀리냐? 해석을 못해서.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해놓고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맞냐? 이거. 그럼 뭐 도어가 있으니까. 자, 가끔씩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접속사의 의미는 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일로 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뭐라고 그들은 뭐 해석해보면 그들은 뭐 봐? 꼴랑 10대다. 비록 그들이 뭐하고 있지만?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도 또 이렇게 놓으면 그들은 뭐하고 있다? 보잘것없이 시작했다. 비록 그들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어색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의 위치, 얘가 들어갈 위치도 여러분들이 그쵸! 정확하게 해석해서 정확하게 넣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그래서 although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비록을 너무 찾지 마세요. 뭐뭐이지만 해도 돼요. 잘생겼지만 성격이 더러워 이런 거. although he is handsome He has bad temper 이런 식으로. So although가 이끄는 부사절을 이렇게 앞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설명은 뭐냐 앞에 올 수 있고 뒤에 올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종속절이고 부사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But하고는 다르다는 얘기했어요. But은 위치를 못 바꿉니다.
그 다음에 뭐 그래서 although I was very tired, I finished work. 여기 이제 피곤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일을 마무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만약에 여기에 I didn't finish 이렇게 바뀌었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 although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되겠어요? because가 와야 되겠죠. because I was very tired, I didn't finish the work 이렇게 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을 끝마치지 못한 게 결과죠. 그리고 내가 피곤했던 건 뭐고? 원인이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맞췄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although가 와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여러분들 접할 때 아이 귀찮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충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버릇은, 그런 버릇이 생기면 절대 안 돼요. 제발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더라도 자꾸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하고 에라 모르겠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접하는 건 정반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하루에 1%씩 좋아진다, 그쵸? 그러면 365일이 지나고 나면 몇 배 향상될까? 37배 좋아진대요. 37배. 하루에 그러니까 1%씩 좋아지는 게 큰 변화일까요? 큰 변화는 아니잖아, 그렇죠? 1%만 더 좋아지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800표기를 뭐 계산하기 쉽게 100개 했어. 그럼 내일은 뭐 한단 말이야? 101개만 더 한다. 101개.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100개라고 비유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개 했어, 그렇죠? 그럼 내일은 한 개 반에 반. 한 개하고 100분의 1만 내려갔다 오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럼 100일 뒤에는 드디어 두 개를 하겠죠, 그렇죠? 맞잖아. 100일 뒤에 아우 드디어 두 개 했어. 아 그게 뭐 좀 열심히 하는 거냐 싶죠. 근데 1년 뒤에 되면 37배 잘한다니까. 만약에 얘가 오늘 두 개를 했다 쳐봐, 그렇죠? 별거 아니잖아. 근데 다음날 내가 100분의 1을 더 했어. 그럼 나중에는 이거 곱하기 37을 하게 된다니까. 알겠습니까? 내가 3개를 했어. 곱하기 37해봐.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하루에 1%씩 못해진다, 그렇죠? 1%씩 못해, 뒤로 가. 그러면 365일 뒤에는 이게 돼 있어요. 0%. 가진 건 다 날린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내가 지금 당장 뭐 여러분들한테 뭐 크게 막 뭘 하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세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뭐 특별히 얘기할 거 있나? 뭐 여기 이제 순서 바꾸고 나옵니다. They played soccer outside. 그들이 뭐 했다? 밖에서 축구했다. 그렇죠? Although it rained a lot. 많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위치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나옵니다.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나오고 있고, 뭐 간단하게 해서 Though Liam was is young. 어려. 여기는 어리다 했고 똑똑하대. 뭐 어려 똑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넣자. Rich 이런 거. 됐습니까? Though Liam is young, he is very rich. 됐습니까? 이러면 조금 더 이제 도가 들어간 거. 뭐 어리지만 엄청 부자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think he's from Britain. 나는 그가 영국 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I'm not sure. 아 도가 그 얘기 나와. 이 얘기를 해버리네. 자, 이 도는 도가 접속사로 위에 이제 두 개 비교하는데 얘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이 도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만난 접속사란 말이야. 근데 이 도는 두 번째 뜻으로서 부사입니다. 부사. 그리고 얘가 뭐하고 같은 뜻이라는 얘기냐면 however의 뜻이란 말이야. 도가 however 하고 같은 뜻으로 I think he's from Britain. However, I'm not sure.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 확실한 건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쓴단 말이에요. 도가 이런 식 부사로 쓰이면. 그 다음에 even though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even though and grew up on the coast. coast 하면 해변가를 얘기합니다. and이 과거 시제, 시제 과거죠. 과거에 해변에서 자랐는데 지금 수영 못한대요.
해변가에서 자랐어. 수영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연결이죠. 네. 해변가에서 자랐어. 수영 못하니까 even though 이런 게 온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even if가 조금 달아난 것을 여기에 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가정이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란 말이야. 만약 뭐뭐 하더라도. 됐습니까? Even if I should fail, 만약 내가 실패하더라도,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실패한다면 I would try it again. 자, 여기에 그러면 이 뭐 가정이라는 거 걷어내고 여기엔 뭐냐? 실패한다 그러고 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긴 뭐라고 그러고 있어? 내가 다시 한 번 더 해볼 거라 그러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뭐 하더라도 내가 실패할 수 있더라도 그에 불구하고 나는 한 번 더 해볼 거야.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하네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뭔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서 얘기할 거를 얘를 잠깐 불러올게요. 뭐 얘를 불러와도 상관없고 얘를 불러와도 상관없어.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뭐 얘 뭐 둘 중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얘만 불러와서 할게요. 요렇게도 쓰이고 요렇게도 쓰이죠. 네. 그렇죠? 뭐 할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럼 그 밑에다 뭐 쓸 것 같아요? I went to the 뭐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까? 네. After school, after I went there. 상관없잖아. 네. 그렇죠? 내가 지금 방금 뭔 얘기한 거냐? After는 자 품사로 얘기할게요. 지금 after school 할 때 after는 뭐죠? 전치사죠. 근데 after I went there 할 때 after는 뭐예요? 접속사. 접속사죠. 이 말은 after는 전치사의 역할도 할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가 당연해 보여. 내가 거기 간 후에 할 때도 후회하고요. 학교 끝난 후에 할 때도 똑같은 말 쓰죠. 네. 그렇죠? 학교 방과 후에 이러잖아. 방과 후에. 똑같이 후회란 말 써. 그러니까 이게 당연해 보여. 근데 전에 뭔 얘기한 적 있냐 하면요, 이제 밑에 못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만난 거죠. 얘랑 비교되는 거 못 쓸 것 같아요. 그건 똑같고요. 얘랑 뭔가 다른 애를 쓸 거라니까. 얘를 쓰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새로운 거 하지 말고 뭐 그럼 뭐 똑같은 거 쓰지 뭐. 얘는 여기다가 because I went there를 쓰겠죠. 네. 그럼 여긴 because of school 쓰겠죠. because of you 하자 그냥. 좀 쉽게. 자, 그 말은 because만 먼저 얘기하면 because는 뭐로밖에 못 쓴다? 접속사. 접속사밖에 안 된단 말이야. 반면에 because of는 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상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내가 거기 갔기 때문에 이러고요. 이건 너 때문에죠. 이거 다른 거 씁니까? 똑같은 거 쓰잖아. 그렇죠? 이거 because of you를 해석할 때는 너라는 것 때문에 이러지 않잖아. 너 때문에 그러죠. 이걸 또 여기 I went there 왔다고 해서 네가 거기에 갔다 때문에 하진 않잖아. 됐습니까? 똑같은 걸 쓰는데 영어에는 달라진단 말이야. 그런 일이 although에도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자, although는 우리가 접속사 할 때 분명히 배웠지 전치사는 아니란 말이야. although는 although를 써먹고 싶다. 정리하면 although를 써먹고 싶다. 그럼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누가다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두 문장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른 얘기 합니까? 심하게 비가 내렸지만 우린 거기 갔다. 심한 비에도 불구하고 우린 거기 갔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내가 종속절부터 시작할 건데
키보드 뭘 두드릴 것 같아? 키. 아 길게? 짧게? 어너 시제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속사를 쓰는 순간 늘 조심해야 되는 거 있죠. 뭐 heavy 할까요? 뭐 heavy, hard 해도 되고. We went there. 근데 똑같은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것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그럼 이거 하고 싶을 때는 꼭 뭐 해야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 Despite the heavy rain. Rain이 동사도 해주면 명사도 해줘. We went there. 그러면 이걸 가르쳐 놓고 어떤 시험 문제 내겠다? 이 자리에다가 although를 써놓고 만약 틀리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because랑 because of 비교할 때 선생님 그랬잖아. 어떤 것 때문에는 꼭 because of 쓰라 그랬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는 꼭 because를 쓰라 그랬어. 뭐 물론 because랑 같은 말 since, as 있죠. because of를 혹시 학교에서 수업했다면 because of랑 같은 거 가르쳐줬을 수도 있는데 그건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학교에서 만나면 기억해두세요. 그 중에 가르쳐주는 거 due to you, 니 때문에, because of you, 것 때문에야. 이것도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입장에서 이상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뭐 물론 뭐 조금 뭐 다르긴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결국 하는 얘기는 똑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을 때 쓴다? Despite it. 그것에도 불구하고. Despite it. 됐습니까? 그리고 despite하고 같은 말도 나오죠. Despite하고 같은 말이 뭐래요? In spite of.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들은 뒤에는 절이요 아니라 명사구가 온다 라는 말을 관로하고 뭐라 그러는데 얘들은 뭐다? 전치사다. The bad weather 보이고 있고 it이죠. 됐습니까? The rain 보이고 있고 it이죠. 주어 동사 없습니다. 누가다가 없어요. Despite the bad weather, we had a good time at the water park. We went out in spite of the rain. 비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 it rained 이렇게 됐다? 또는 it was raining 됐다? 그때는 뭐예요? Although it rained. 비가 내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우리는 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지 뭐 어떤 것인지 신경 안 써. 그냥 너 때문에도 때문에고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도 때문에야. 됐습니까? 근데 영어에선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다. 누가 다를 그래서 자꾸 찾아보세요. 누가 다가 있는지 안만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어떤 도구 중에 야 니들 안만 길어봤자 해봐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했던 요게 조금 난이도 있게 문제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냥 뭐 이거 얼도지? 뭐 이러면서 하면 어이 덜커덕 야 이거 안만 길어봤자 했어 안 했어 이럽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